지난 10월 24일 연예뉴스란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데이트 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배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여자 배우 H씨로만 알려졌었는데요. 누군지 밝혀졌나요? 네. 네, 이제 기사가 뜨자마자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목이 된 게 배우 한하경 씨였어요. 이 한하경 씨는 2005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M채널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었고요. 영화 전망 좋은지 레슬링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꽈당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012년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을 걷다가 이제 이 시상식에서 빠닥 넘어지면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었던 분이거든요. 노출 사고도 사실은 좀 크게 난 편이기 때문에 그때 뭐 실시간 검색어에 정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무명 배우가 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냐, 아니다, 뭐 정말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이름을 잘 모르는 배우여서 저 여배우는 왜 저 시상식에 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정도인데 검색어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죠.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 남자친구를 폭행한 여배우, 이 기사가 떴는데 이날 한하경 씨가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방송을 보러 온 팬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뉴스 봤냐? 오늘 좀 바빠서 뉴스를 못 봤다. 근데 사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끼고 살거든요, 인터넷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슈를 계속 쫓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질문이 계속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방송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한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이때 보면 의상이 바뀝니다. 뭔가 신경 고백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 여배우가 맞다라고 직접 고백을 한 거죠. 데이트 폭행 기사 속에 여배우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데이트 폭행. 예. 네,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하경 씨와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말다툼을 하고 남자가 먼저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한하경 씨가 승용차로 운전을 해서 그 남자친구를 칠 듯이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본인 위로 올라갔는데 그대로 운전을 해서 떨어졌대요. 그게 처음에 이제 나온 보도였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영화인데, 영화? 행동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는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적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어떤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차로 치려고 했던 건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언성이 좀 높았거나 화가 잔뜩 날 정도로 욕설을 했거나 어떤 사전 뭐가 있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요 속도가 빠르건 빠르지 않건 간에 차를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미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인 미수와 살인은요, 제가 볼 때 한 끗 차이예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는 굉장히 큰 차이지만 살인 미수는 이 사람이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은 거지 이 사람이 결국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차량을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판결이에요. 판결로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내릴 정도의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거는 한하경 씨의 이 행동이 굉장히 상대를 해야 할 수 있고 위협적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